안녕하십니까, 에리고입니다. 자, 오늘도 제품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오늘은 여러분, 5월에 첫 출시 후 3주 만에 무려 20만 병이 판매됐다는 오늘 바로 그 제품을 제공을 받아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제품 바로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짜라란, 리엔 물드림 샴푸 앤 트리트먼트 제품인데요. 그냥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샴푸랑 트리트먼트 그냥 기본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보시면 세체 케어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 하나만으로 염색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뿌리 볼륨 걱정 안 하셔도 되죠, 탈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는 게스트와 함께 직접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사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특별 게스트 바로 저희 아버님 오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희 아빠도 되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새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옆에서 제가 봐도 이 부위랑 이 지금 헤어라인 쪽 있죠, 헤어라인 쪽 새치가 되게 많은데, 오늘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이거 한번 물어보고 가려고요. 염색을 어느 정도 자주 하시는지. 염색 어느 정도 자주 해요? 한 2주? 3주? 2주? 3주? 3주 정도? 한 3주에 한 번씩 염색을 하면은 지금 머릿결도 엄청, 솔직히 저희 아빠가 이제 남자다 보니까 뭐 솔직히 남성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막 트리트먼트 이런 거 전혀 안 하는데 머릿결이 엄청 푸석푸석해요. 근데 여기에 2주 3주에 한 번씩 염색약까지 한다? 머릿결, 볼륨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가지 화학 성분도 무첨가가 돼 있고 뿌리 볼륨까지 살려주고 그리고 탈모 걱정까지 덜어주는 샴푸, 여기에다가 새치를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한 번에서 효과가 바로 나는 게 아니라 3주 동안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제품 시연을 하러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왔는데 제가 이 샴푸를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치가 이 부분, 이렇게 헤어라인 쪽에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평소에 여러분들 샴푸하듯이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새치는 진짜 정말 금방 자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보기 싫어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염색들 많이 하시는데 염색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샴푸로 새치 케어까지 된다는 점이 완전 혁신적이더라고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세 스텝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머리를 일단 적셔줌. 자, 샤워기 틀어주시고요. 임 여사님, 네, 이렇게 머리를 먼저 이렇게 적셔줍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샴푸하듯 머리를 먼저 이렇게 적셔줍니다. 첫 번째, 머리를 이렇게 적셔주시고요. 자, 이렇게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샴푸를 도포를 해줄 건데, 평소 샴푸하듯이 짜는 거예요. 이 젖은 두피에다가 짜주시겠어요? 자, 제형도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와, 이렇게 딱. 근데 이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껌에서 되게 손에 물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수용성이라서 거품으로 바로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평소 샴푸하듯이 짜주시고 두피와 모발에 문질러서 거품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피와 모발에 거품이 충분히 나도록 문질러주는 겁니다. 충분히 문질러주세요. 향 좋네. 이게 되게 지금 저희도 느끼는 건데 향이 되게 좋다. 두피와 모발에 문질러서 거품을 이렇게 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새치가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 됐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자, 이렇게 골고루. 자, 여기서 골고루 도포를 해주셨으면은 바로 이 상태에서 3분! 3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3분 동안 기다려볼게요. 이게 3분을 딱 기다려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팁. 이렇게 솔직히 남성분들 샴푸하실 때 3분 이렇게 기다리나요? 절대 안 기다려요. 귀찮아. 빨리 씻고 나가야 돼. 여기서 팁, 이렇게 딱 머리에 이렇게 샴푸 도포해주시고 양치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양치질하면 딱 3분 걸리잖아요. 이렇게 딱 머리에 도포해놓으시고 양치질하고 딱 헹궈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꿀팁. 남성분들 특히나 귀차니즘 아는데 딱 머리에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3분 동안 양치질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A few moments later. 3분이 지났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냥 이 상태에서 헹궈주기만 하면 끝. 자, 헹궈줘 볼까요? 또 이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세치 커버가 극대화가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남성분들은 트리트먼트까지 사용 안 하시잖아요. 이제 아내분들이나 여자친구분들 있으면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사용해 주시면 극대화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 자, 요렇게 깨끗이 헹궈주면 끝! 헹궈주면 끝입니다. 지금 머릿결은 일단 확실히 엄청 윤기가 나고 웨이브가 좀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보이시죠? 머릿결이 약간 되게 푹 죽어있었잖아요. 이게 탈모 증상 완화, 그리고 뿌리 볼륨까지 최대 100시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찰랑찰랑한 머릿결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젖은 머리에 샴푸 도포, 그리고 3분 동안 대기,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헹궈주면 끝!
샴푸 시연을 한번 하고 돌아와 봤는데요. 아,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용법 1도 없고요. 제가 계속 언급해 드리지만 딱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제품 상세 페이지랑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후기들 같은 것도 여러분들 너무 많거든요. 한번 보시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